국내 증시 어제 장 초반에는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두 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먼저 반등을 하는 것인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장 후반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장 막판에는 결과적으로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마무리가 됐었는데 최근 또 금투세와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 안에서도 수급적인 부족함이 여실히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과 또 국내 이슈들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볼까요? 네, 뉴욕 증시는 대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8월 고용 보고서를 대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는 침체 우려가 시장에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포 속에 대기 모드다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일단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0.25% 홀로 올랐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날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시장이 가장 주목을 했던 건 ADP의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7월에 민간 고용이 9만 9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2021년 이후 가장 약한 그런 성장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용시장 부진, 고용시장 냉각에 따라서 시장은 B컷 가능성을 높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B컷이 과연 해답일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컷을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JP모건의 수석 경제학자의 말인데요. 연준이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노동시장 리스크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면서 0.5%포인트 인하가 이달 9월에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B컷을 하면 안 된다,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바로 0.5%포인트 인하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포비스 마자스 수석 경제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B컷은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어서 그 신호를 따라가다가 실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이번에는 B컷보다는 스몰컷 0.25%포인트 인하가 적절하다라는 의견인데요. 이렇게 B컷에 대해서도 월가 안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B컷 여부는 이제 8월 고용보고서가 주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전망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고용 보고서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비농업 고용이 일단 8월에 16만 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업률은 7월에 4.3%를 기록했지만 8월에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망치 100% 신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식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보고서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는 예상치일 뿐 정말 굿뉴스로 나와야지 시장이 침체 우려를 떨쳐내면서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16만 1천 명만 나와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JP모건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 내용에 따른 시나리오별 S&P 500의 움직임을 JP모건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 시나리오별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해보죠. 16만 1천 명은 가장 가능성 40%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올 경우 S&P 500 지수가 0.75에서 1.25%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보다도 고용이 더 양호하게 20만에서 30만 명이 증가했다라는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1%에서 1.5%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반면에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량이 나올 가능성 25%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상보다도 부진한 고용이 확인이 된다면 S&P 500 지수가 최대 1% 가까이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침체 공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컷 가능성을, B컷 여부를 결정할 8월 고용 보고서 오늘 밤에 나옵니다.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장으로
그대로 돌아가서 이날의 종목별 움직임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히트맵 준비를 했는데요. 전날에는 M7, 빅테크 종목들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들이었다면 이날은 대체로 다 상승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 모두 다 상승을 한 가운데 반도체주 안에서도 엇갈린 흐름들이 나왔죠. 전날에는 엔비디아가 내리고 다른 반도체주가 올랐는데 이날은 그 움직임이 뒤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반도체주가 내리고 엔비디아가 올랐죠. 이런 흐름들이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연결이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계속해서 전날에 이어서 또 다시 4%대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왜 올랐는지 이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이슈는 이겁니다. 내년에 유럽과 중국에서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FSD를 판매할 예정이다, 판매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규제 당국의 승인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테슬라의 이런 목표가 발표된 이후 주가 상승 반전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소환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라면서 소환장 발부에 대한 보도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제 나왔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5년 만에 지금 가장 저렴하다면서 매수 의견을 추천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종가 107달러 선에서 형성이 됐는데 지금 목표 주가 165달러로 잡고 있죠. 추가 상승 여력이 한참 남았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고 있습니다. 애플도 밤사이에 0.7%가량 올랐는데요. 현지 시간 9일 신제품 공개 행사를 앞두고 있죠. 보통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애플도 당일에는 보통 주가가 내리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까요? 애플 함께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AI 효과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애플에 있어서 아이폰이 왜 중요한지부터 아이폰 16이 특히 왜 중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애플 매출의 절반을 아이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은 아이폰 실적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또 애플의 밸류에이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실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아이폰, 특히 이번에 나올 아이폰 16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아이폰 16의 초기 반응은 밋밋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WWDC에서 이미 AI 기능을 공개한 바 있기 때문에 선반영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또 AI의 본격적인 사용은 10월부터 또 올해 말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단기적으로 반응이 뜨겁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 동안 그래도 교체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서 완만하게나마 계속해서 상승세의 매출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신제품 공개 행사 이후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AI 기능만 잘 안착시킨다면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강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면서 AI 버블 테스트에서도 그나마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실까요? 그러면 마무리로 미국과 한국의 연결고리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뉴욕 증시 고용보고서 대기 모드에 들어간 만큼 우리 시장 오늘도 방향성을 탐색하지 않을까. 장 초반과 장 후반이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애플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애플 관련주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돼 있다라면서 최근 3거래 동안 하락세를 보였었죠.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야겠고요. 테슬라가 지금 밤사이에 크게 오른 만큼 오늘 국내에서 또다시 2차 전지주와 자율주행 관련주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챙겨보셔야 될 이슈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연일 급락을 이어갔던 엔비디아가 간밤에는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오늘 간만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함께 웃을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시간에서 브루드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의 우려감이 또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13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도 4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반도체 솔루션
쪽이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를 하회했고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현재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브로드컴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소화할지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간밤에 마무리됐던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동반 상승을 오랜만에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키웠었는데 아쉽게도 장 후반에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코스피는 2600선 다시 회복이 안 됐고요. 2575선에 그리고 코스닥은 725선에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금투세 관련 이슈가 시장에는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이 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최근에 국내 투자자들이 이 해외 주식을 담은 비중이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시장 안에서의 수급 이슈는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했을지 그 리스트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간만에 반등을 해주긴 했죠. 삼성전자 간밤에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홀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사실 8월 들어서만 주가는 30% 가까이 조정이 나온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대형주 위주로 외인들이 담아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어제 카페 24도 좀 6%대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회사 안에서의 재무제표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에서는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나왔었고 기관 쪽의 매수 상위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까요? 기관 쪽을 보시면은 최근에 한국전력 지속적으로 담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인 강원랜드 이슈 시간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어제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는 많이 담아갔던 종목의 이름을 같이 올렸고요. 그리고 원택 같은 경우는 지금 브라질 쪽에서 이 올리지오에 대한 판매 허가 승인이 나면서 어제장에서는 나름의 강한 상승을 함께 보여주기도 했고 또 아이폰 출시와 관련해서 관련 기대감으로 OLED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상위권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슈단으로 넘어가서의 시장 흐름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딥페이크 관련주들 다시금 움직였습니다. 원래 뉴페이스가 처음 등장하면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지속이 되기 마련인데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관련주들이 부진하나 싶었지만 어제 다시 한번 해당 섹터 안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이 세 종목이나 나왔었고요. 법무부가 예산을 12억 원까지 증액을 했다라고 합니다. 딥페이크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와 솔루션들의 12억 원을 증액하면서 관련주들이 어제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고 또 양자암호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면서 PPI가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이 광자 방식의 8큐비트 칩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양자 현상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속도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에도 반영이 됐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해서는 강원랜드 앞서서 기관이 또 많이 담아갔던 종목으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강원랜드가 부지라던가 안에 테이블 수 혹은 게임 기기를 확장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내면서 어제 주도주 역할을 해줬고요. 또 여기에 동일하게 중국과 일본의 연휴가 겹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비중과 함께 카지노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종목까지 퍼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볼 것들까지 동시에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에 나왔던 소식이었죠. 테슬라 자율주행 내년 초부터는 정말 상용화가 되는 걸까요? 유럽과 중국 쪽에서의 승인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는데요. 자율주행 관련주들 지난달에도 한 차례 움직임을 보인 바 있었는데 오늘 해당 소식으로 다시금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과 중국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에 나왔던 실적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올해 안으로 승인될 것으로 기대감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6월에는 상하이에서 차량 10대를 가지고 먼저 시험을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승인을 받았었어서 이 당시에도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입장도 같이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바이두라는 빅 공룡 IT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바이두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자율주행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나왔지만 유럽 측 같은 경우는 중국에 비교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나오고 있거든요. 더해서 어제 광주에서도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어제 관련주들 이미 장중에 또 변동성이 한 차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가지고 온 이 해당 소식으로 오늘 다시 한번 연일 상승에 성공을 해줄지 궁금한데요. 전달 종가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제 인포뱅크가 14% 가까이 오름폭을 키웠었고요. 라이콘과 라닉스, 아모센스까지 일제히 오름폭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테슬라 이슈와 함께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을지 점검해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동일하게 자동차 관련 이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합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 앞으로의 실효성이나 산업 경쟁력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제조사들에게 리콜 강화 방안도 추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지자체를 넘어서 뭐 서울시나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도 관련해서 배터리 충전율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장 마치고 시간에 거래해서 이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민테크가 상한가에 안착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조금 잠잠했는데 다시금 오늘 관련 테마 아주 움직일 수 있을지 체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바로 만나보시죠. 어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었죠. 시간에 거래해서 민테크 상한가 갔던 만큼 전반적으로 섹터 안에서의 기대감이 다시금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일단 오늘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만큼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오늘 함께 확인해본 이슈들 위주로 또 시장에서는 강한 반응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했습니다.